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므로 열전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열역학 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에너지는 형태를 변형할 수는 있지만 그 총량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동안,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이러한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 전기 에너지로 변형되는 이 방향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가역 과정일 수 있지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거쳐 위치 에너지로의 변형은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역성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역학 2법칙은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엔트로피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일 때 엔트로피가 유지되지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영구적인 엔진을 개발했다와 같은 뉴스를 볼수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그 엔진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을 이용하여 평가해 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간단히 질서와 무질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서 있게 정리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질서해지지만, 무질서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질서 있게 되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방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되겠죠. 위 영상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가지만 저절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가 모여지진 않습니다. 열전달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할 때는 열역학 제2법칙보다는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많이 사용됩니다. 시스템 내 에너지 변화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시스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고 싶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생성되는 에너지 또한 단위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시스템은 흔히 위와 같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그리고 오픈 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시스템 내로 물질과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으며, 클로즈드 시스템은 시스템 내로 물질은 전달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오픈 시스템은 시스템 내로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물질과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클로즈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들어오고 일의 형태로 빠져나갈 때 시스템 내 에너지 변화는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단위 시간당으로 표현하면 위식은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 시스템에서 위치 에너지 및 운동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내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은 클로즈 시스템과 같이 에너지가 열과 일의 형태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유동이 들어오고 시스템에서 외부로 유동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상 상태에서 시스템 내부 에너지 평형을 정리하면 오픈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보존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압력과 비체적의 곱은 유동에 의해 시스템에 가해지는 일이고, 유동의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은 엔탈피가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식1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며, 입구와 출구의 높이 차이가 없다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없으므로 두 항을 지우면 이제 오픈 시스템에서 에너지 보존을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체가 이상기체라면 입구와 출구 엔탈피는 식3과 같이 온도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압축성 유체라면 내부 에너지와 유동에 의해 시스템에 가해지는 일은 식4와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역학 1법칙은 적용 조건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억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조건에 따라 간소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보존은 체적이나 질량을 가진 시스템이 아닌 위 그림과 같은 컨트롤 서피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께 L을 가진 평판의 온도가 2번에서보다 1번 표면이 높다면 에너지는 전도에 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번 표면으로 전달이 되며, 이때 2번 표면을 컨트롤 서피스 또는 바운더리로 정의하고, 또한 이 컨트롤 서피스에서 에너지가 외부로 대류와 복사로 전달된다면, 이때 에너지 평형은 위와 같으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식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 방정식을 넣어 정리하면 컨트롤 서피스에서 에너지 평형은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경 RO를 가진 구형 내 반경 RI를 가진 구형의 가열 장치가 있고, 이 가열 장치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한 열속을 생성하며 외부에는 대류 조건으로 외부 온도와 열전달 계수 H를 가질 때, 이 내부가 비어있는 구의 온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컨트롤 볼륨을 잡고, 컨트롤 볼륨으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그리고 시스템 내 변하는 에너지를 위식에 적용하면, 들어가는 에너지는 내부에서 생성된 열속과 컨트롤 서피스의 면적의 곱으로 표현되며, 나가는 에너지는 외부 대류 조건과 대류가 일어나는 면적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시간에 따른 구의 온도 변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온도 변화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므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 평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온도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온도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며,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기 전 열역학에서 사용하는 부호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열역학 시스템 해석, 사이클 해석은 전기기관의 개발로 아주 활발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기기관을 돌리기 위해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넣고 이를 뽑아서 사용한 것이
연력학에서의 부호가 결정된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 내로 들어갈 때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집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열 손실과 비슷하게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때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들어갈 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집니다. 일이 들어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일을 해주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의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연력학 내용은 교재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연력학 리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